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중 목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 묵상하실 본문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여러분, 학개는 이 기독교인들한테 잘 읽혀지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아마 학개에 대한 그 설교를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 구약성서 중에 오바댜서가 가장 짧은 책인데 학개가 그 다음으로 짧은 책입니다. 네, 와플터치 묵상도 화요일부터 학개서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3일 만에 묵상이 끝나는 거죠. 욥기나 예레미야 이런 책을 묵상할 때는 도무지 끝이 안 보였잖아요. 네, 학개는 굉장히 짧습니다. 게다가 학개의 생애도 거의 알려진 것이 없어요. 스가랴와 함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강조하고 권면한 인물로 묘사될 뿐입니다. 예, 문제는 분량이 짧은 것도 학개 입장에서 서운한데 메시지가 인기가 없고 때로는 비판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예언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과 같이 뭔가 학개의 메시지는 어떤 고상하고 심오한 신학적 사상을 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멋진 퍼포먼스도 보여준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학개는 무언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 경향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학개는 그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람들을 고치시키고 권면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만 잘 지으면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전만 잘 재건되면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전국의 여러 왕들이 자기네 나라를 섬기게 될 거라고 그런 희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나이브한 생각이죠.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는 했지만 어제 박태곤 목사님이 이렇게 전해주신 것처럼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고 또 한참 후에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학개라는 예언자는 인기도 속된 말로 인기도 없고 좀 별로인 그런 예언자로 평가받아야 할까요? 내용도 짧고 특별하게 고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 재건만 이야기하니 이 지루한 선지자로 평가받아야 할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리고픈 말은 한 예언자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무언가 고상해 보이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무언가 멋들어진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충실했는지가 그 예언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쉬운 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신만의 사명에 충실했는지가 그 예언자를 평가하는 충실성이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 이름 기중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네. 자, 만약에 이 멋들어진 일을 하는 것이 그 사역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사명의 충실성이 예언자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면 학개는 가장 성공한 예언자 중한 명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 즉 성전을 재건하도록 권면하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뭐 계획하고 이렇게 막 디자인하는 설계하는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로 성전 짓자고 권면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주목되는 사역이 아니죠. 그러나 꽤나 학개는 정말 꽤나 잘 권면을 했고 그 사람들의 참여를 너무 잘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위기도 있었지만 성전이 다시 잘 지어졌어요.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 성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그런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잖아요. 그 성전이 다시, 뭐 작지만 다시 지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써니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표현,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네, 우리 함께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학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남들 앞에서 멋들어진 일, 남들 앞에서 잘 보여지는 일, 저처럼 목사로서 남들 앞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 이런 일을 해야 큰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잘나 보이는 일, 주목받는 일로 좋은 평가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 웬만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르치는 이들이 더큰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을 많이 하면 비판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서가 말하길, 그런데 성서가 말하길,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하듯 하면 정말로 의미 있는 일, 큰 일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이 맡은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작고 미비해 보여도 주님께 하듯 하면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작은 이에게 냉수 한 그릇 정성껏 떠다 주면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더러운 발을 닦더라도 주님의 발을 닦듯 정성껏 닦아주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큰일 하시길 제가 권면하고요. 아주 멋들어진 일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영상을 건너뛰고 지금부터 보신 분들은 큰일 하라고 하니 뭐 대통령이 나야겠다 뭐 이렇게 오해하진 않으시겠죠? 여러분, 가장 작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남들이 몰라주는 작은 일을 도전해 보시길 제가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결코 예상할 수 없는 무언가로 보상을 해주실 겁니다. 제가 보상이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는데,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뜻이죠. 보상이나 돌려준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네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결핍된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저희 교회 입구에 이 입구가 크다 보니까, 또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낙엽이나 쓰레기가 좀 쌓입니다. 이 아침, 주일날 아침 8시, 8시 반쯤에 조용히 교회 입구를 청소하시는 지사님이 한분 계시죠. 제 친구 아버지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 아버지신데, 가족이 각기 다른 교회를 다녀요. 아버지만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데 정말 오랫동안 묵묵히 청소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일이 그집 며느리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지긋지긋 목사님이 천기를 누설하셨어요. 이게 아무도 몰라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대예배 시간, 일부 예배 시간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장난입니다. 결국 이야기가 다 퍼져서 제가 그 지사님, 그 며느리에게 시아버님 엄청 칭찬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들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잘 공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 그 소명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을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보기엔 엄청 큰 일이라고, 설령 뭐 대단하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줘도 나 스스로는 이 일이 큰 일이 아니며 그저 내가 묵묵히 쌓아갈 작은 벽돌일 뿐이야 라고 그 일을 겸허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일, 그 작은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집에서 아내 대신에 설거지를 하는 일일 수 있고,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 봉사를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설교하는 일일 수도 있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일일 수도 있고, 또물한잔 떠다 주는 일일 수도 있죠. 정말 엄청 그큰 액수 몇 억의 헌금을 하는 것보다 혹여 사람들이 주목해주는 멋들어진 봉사활동을 나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큰 일이 될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하듯 사랑의 마음을 담으면 아무리 작은 일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눈으로 보여지는 일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그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교우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잘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 잘 아시죠? 이혜인 수녀님의 작은 기쁨이라는 시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는 잘못 읽지만 읽겠습니다. 네, 작은 기쁨, 이혜인.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